해부르의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한 금은 유화를 후궁으로 거두고 주몽을 친자식처럼 키운다. 금은 옛 조선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던 해무수의 뜻을 이어 강력한 철제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주변 부족국을 통합하기 위한 전쟁에 나선다. 그리고 험난한 정복전쟁 끝에 부여는 한나라를 위협할 만큼 광활한 영토를 확보한다. 제자마마 영포 주몽환자님이 진영에 당도했습니다. 배하, 강령하셨습니까? 소자 무능올리옵나이다. 어인일이냐? 너희들이 얘까지 어인일로 온 것이야. 배하께서는 죽음을 무릅쓴 험난한 원정길에 오셨는데 어찌 소자들만 편히 궁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미력 하나마 소자와 영포, 주몽왕자도 배하의 군사가 되어 적을 물리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소자 영포, 선봉에 서서 적장의 목을 쳐 배하께 바치겠나이다. 이 왕자들의 기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배하의 홍복이옵니다. 그래, 부여에는 별탈이 없느냐? 예, 배하. 부여의 모든 백성들이 배하의 눈부신 정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먼 길 오느라 애썼구나. 그래, 애미는 잘 있느냐? 예, 배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안부를 묻자면 황후이신 어마마마의 안부부터 물으셔야 할 것을 어찌 유아 부인의 안부부터 묻는답니까? 형님, 아바마마께서 주몽 그놈을 바라보는 눈빛을 보셨습니까? 제겐 단 한 번도 그토록 자애로운 눈빛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하거라.